후인 정근우 선수를 타석에 두고 이대호 선수가 시구에 임합니다. 정말 맞아보는 거 아닌가. 친다, 친다, 친다. 지금 부산 직관 처음 간 내 기분이 어때? 지금 내 심장 볼래? 어. 저는 지금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 운전은 혜성이 형. 안녕하세요. 최수영 기사 석혜성이에요. 안전운전 해주십시오. 결국 운전대가 다 원래 반반씩 하기로. 네, 부산에 왔습니다. 텐션 좀 올려봐라. 지금 저 5시간 딱 운전하고 왔어요. 혼자. 4시간 반. 무슨 5시간이야. 아, 진짜 멀긴 멀다. 네, 힘들어? 근데 바꿔준다 그랬잖아. 아닙니다. 네가 해야지, 젊은데. 네, 제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저희는 빨리 내려와서 기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설렌다. 내가 사라져볼게. 여기가 흥미모 하시네요. 기차 쳐다보고 몬스터 오히려 힘들다. 부산 스타 됐습니다. 부산에 다들 많이 와봤나? 전 부산 두 번째? 야구하러 뭘로 하고? 저는 부산 자주. 아, 부산 자주? 저희 연습 게임을 부산으로 많이 다녀봐요. 아, 진짜? 자, 일단 저희는 호텔로 먼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Let's go. Let's go. 역시 바이크 차는 게 다르다. Everybody, let's go. 그럴까요? 손 있는 사람. 아니, 이게 아닌데? 너 때 우리한테 이기려고 완전 부산다. 와, 이거 잘 맞았는데. 맞춰줄거잖아. 딱 10번 되어있네. 아, 안타 맞지. 안타 맞지. 아빠나 좋다잖아 알지? 아빠는 좋다잖아. 번호도 10번이네. 근데 왜 감동을 해? 자, 4번 타자 이대호 강습. 헤이 헤이. 좋았어. 좋았어. 오, 잘했다. 오, 좋아. 나보다 낫네. 헐. 아이씨. 헐. 아이씨. 아이씨. 그래, 야구 안 된다. 아, 진짜. 보여. 야, 안 보이면 야구 안 해야지. 가혹하다, 가혹해. 자, 백핸드. 에이, 백핸드. 아, 야, 끼 잡냐? 요렇게 가야지. 플라이버. 오이씨.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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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너무 지려가. 아, 얼마나 재밌을까? 아. 노반도. 아이씨. 아빠, 이대호지. 왜? 사진 야구장에서 야구하지.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자. 좀 해야 더 떨어지면 해줄게, 일로 와. 문호가 저기 안타 치는 나오는 이유가 있어. 봐, 나와잖아. 열심히 하잖아. 지도 이제 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오는 거야. 어? 실분이가 뭐 실분이가.
예성아, 칠푼이는 뭐야? 팔푼이 친구야? 그런 건 대답하지 마. 모두 선수 칠푼이 친 거 알지? 이제 좀 올라갔어. 김아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먼 길 오셨네. 야 김문호. 힘들게 와이프 제주시 와시키로. 저 시우 왔네 시우. 그래 매니저가 빨리 뛰어가야지. 연예인 회사인데 매니저가 커피 빨리 받으러 나오셨어. 가야지 수발들러. 그래, 제가 안 시켰어요. 빨리 뛰어가야지. 와 또. 야 얘 또 카메라 진짜 센척하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저는. 그러니까요. 잘 알고 있어. 카메라 앞에서 뭐 놔둬. 뭐 이러네. 어 놔두라고 거기. 그거 봐. 깨알같이 17번 팬티. 아. 부채 쓰세요, 부채.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시호야, 아빠 내일 선발로 나가요, 여쭤봐. 오늘 아무것도 몰라. 오빠. 맵어. 야, 친구야, 오늘 뭐 기분 묘하겠네. 아니, 좀 이상하다, 여기. 어? 내가 저쪽에서 이쪽만 바라봤지, 이쪽에 이쪽 보니까 사진 안 같아. 야, 사진 말도 안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아, 좋아. 우와! 너 미쳤나, 와서라, 너. 뭐 그러는데? 부산 아이가. 어, 이상하다, 오늘. 분위기가 다르네. 형님, 그 누도 부산 출신에서 사진에서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사진. 마린스 출신 아이가 또 마린스. 여기서 보고 싶었는데, 원래. 마린스가 여기서 쓰거든. 그래. 와, 부산이야? 여기서 직관 나이트를 할 줄이야. 와, 날씨 죽인다, 와. 찬발로. 야, 준비됐나? 그건, 야, 야, 야. 됐다, 맞아. 우리가 됐다, 맞아. 언제 벌써 돼 있다. 어, 또 멀리 가네. 야. 가자! 끝에 맞아. 그다지 맞아, 저렇게 멀리 가. 이게 말이 돼? 또 따라가는데 우린 정타마도 저희까지 안 갔는데 웨이트하고 배트 무게하고 이게 위치가 산도 다 우리도 1년만 하고 왔으면 이 정도 쳤는데 아 조금 덜 못 쳤을 것 같아 조금 덜 못 쳤어 조금 덜 어 자유 계속 떨어지고 있어 형님 됐다 야 요거를 보여주려고 뭔가를 겁나 했네 와, 사진 보니까 타워 왜 이렇게 멀리 가? 어제 사우나까지 갔다 오더라고. 아, 쐈다! 와, 오늘 몇 개 넘기노? 집에서 밥을 먹고 오니까 잘 나가네. 말 잘한다. 오, 나도 고향 갔다, 아이가. 나이스! 아, 요거 좋다, 요거. 감사하다. 잘생겼네. 절대 안 나오신다. 화이팅! 가자! 와, 오늘 내가 든든한데? 오늘 가자. 오늘 무조건 이겠네. 바짝 좋아라.
들어 엄청 높게 올라가. 저기까지 올라가네. 근데 지금 체육야구를 마지막 촬영한 게 거의 9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엄청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상 와서 프로 와서 너무 좋은데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힘든 것도 뭔지 알았고 야구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걸 느껴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경기하겠습니다. 어떤 선배 선수님의 말이 가장 와닿았나요? 직접 겪어본 것 중에서? 용태 선배님께서 가면 힘들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게 가면 안다 이러셔가지고 진짜 오니까 알게 됐습니다. 네, 이거 가면 돌아와서 요새 턴질도 어떻게 앉아봐요? 네. 쭉 보니까 그냥 이리 던져. 네. 그리 던지면 피로가 빨리 안 오더라. 응. 그지? 네. 이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리 돌아가는 거야. 잡으라고. 이리 올라갔어. 이리 돌아가. 이리 가버려. 밀어라. 오케이, 이거 말고 용병. 리포트 넣어. 이리 돌려와요. 이리 가야 돼. 여기서. 잠깐만. 이거 다른 것 같아. 이거 지금 걸어 밀어요. 그 다음에 또, 그때 어깨가 가만히. 네. 응. 저 뭐 하고 있어? 금방 전화할게. 네. 오른쪽 모르게 실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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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은 30개도 매일 던져. 응? 네. 그 다음에 마운드에 올라가. 알겠어. 잘해라. 네. 뭐하고 왔는데? 저 문제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감독실 들어가는데 30 동안 섀도우. 예, 구체적으로 뭐 했는데? 계속 섀도우. 저 방에서? 야, 감독님 나 전략이야.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카메라 신기함으로 되고 있어. 그래도 선발하니까. 문자 받았어? 또 이러면 안 돼요. 선발 아니야. 중요한 경기에 대현이야. 대현아, 빨리 좀 하자. 지금 네 일을 늦게 하는 것도 대현이 갔다 왔어. 아, 저 씨, 빨리 하지. 내가 감독이랑 갔던 거 아니야. 다 온 거야? 회의가 없네요. 오달 받아 왔는데 어디 갔지? 오달 받으러 갔어, 오달 받으러. 아니, 오달 받으러 갔는데 본인이 더 긴장하겠다. 내가 있나 없나. 이제 받으러 갔는데 댓글이 있으면 웃기겠다. 없어. 아, 맞습니다. 저 아무도 긴장 안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와요. 자, 오답 발표하겠습니다. 1번 타자, 예. 이두수 정근우. 예. 2번 타자, 유격수 임상우. 네. 미리 대답해도 돼, 너는. 3번 타자, DH 박용택. 네. 자, 4번, 이두수 예. 이대호. 예. 5번. 5번이 누가 있지? 5번. 3루수 정성훈. 네. 네. 타지쿤. 감사합니다. 6번. 완전히 시작이다. 이제 변수가 많다, 이제. 가족의 힘.
김문호. 네. 김문호. 네. 금먹이 아니야, 금먹이. 유모차 버프 진짜. 스캔 온라인. 맨날 들고 다녀야겠다. 감독님이 항상 누나하고 의견을 붙여놓으니까 의견 7번에 대답해라. 7번 포수 박재욱. 예. 오. 포수 박재욱. 예. 오. 포수 박재욱. 예. 8번 의견 중요한다. 오늘 안 나가. 좌이츠 이태근. 좌이츠 이태근. 이고 싶은데. 아. 8번 좌이츠 정희윤. 네. 9번 준경수 최수연. 예. 선발 피차. 아니 대은이네. 대은이 돼. 준재형이 아닐 것 같아. 와 송삼봉이라는 거 아니야. 와 에이스 이대은. 예. 인사했다. 나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개띠부터 양띠까지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저희 10연승 중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팀은 없고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하면 무조건 이길 겁니다. 어차피 우리보단 롯데 쪽이 더 긴장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오늘 즐기면서 이기고 갑시다. 자 우리 저 부산 또 서양야구 팬들한테 우리가 또 멋있는 경기 또 이기는 경기 보여주고 가봅시다. 네. 다들 이기면 돼 그냥 이겨 이겨. 승강! 승강! 고승! 빨간. 아니 얼굴 왜 빨간데? 술 마신 거 아니야? 충남에서 왔대. 정보로 규정댕이. 아. 뒤에 봐, 뒤. 안 해. 그것도 큰 동영상에 내용이 나오잖아. 이대로 나가면 또 난리난다 또. 한눈 떠가워서 평생 처음으로 나가는 이대호 선수. 이제 이것도 한 세 번째잖아요. 네, 굉장히 네. 편안해 보여요. 심호흡은 왜 하는 거예요, 슬레이터 치는데? 슬레이터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목은 왜? 그래, 아. 지목은 왜? 제일 큰 일 하셨어요. 네, 오늘 국민의례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직관 때마다 정말 굉장한 분들이 애국가를 불러주시곤 하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애국가를 불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사전에 저희한테도 이야기된 바가 없었거든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라이브의 천재, 명품 보컬. 아, 가수 이승철 씨입니다. 와, 진짜 스케일이 와.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와, 이분 참 멋지다. 아,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롯데자이언트, 그 다음에 몬스터즈 멋진 경기 기대하고요. 저희 제밴드 황제밴드와 함께 여러분께 애국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승철 씨의 애국가입니다. 가수 이승철 씨의 애국가였습니다. 이제 웬만한 이 가수분들은 참 이 오기가 두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게. 난도가 점점 높아지죠. 점점 높아져요. 최강야구의 첫 원정 직관 경기를 기념하는 특별 시구가 준비되었습니다. 야구 아픈 것 같다. 누구 시구인데? 누구? 조진웅이면 뭐 우기겠다. 어제 잠시 나고 왔어. 맞아. 봤어. 아, 끝까지 말 안 해줘. 이승철 씨가 노래 애국가를 불러주셨으면 과연 시그는 어떤 분이 하시게 될지. 영상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대호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곳 사직 구장에 이대호 선수가 다시 서게 됐습니다. 아, 떨리네. 구장에서 제작진도 이대호 선수를 위해서 이 영상까지 많은 공부를 해주셨고요. 소름. 야, 대호가 수고하니까 좀 담배가 새롭다. 이곳에서 롯데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7개의 골든글러브, 그리고 타격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이곳 사직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카드, 롯데자이언츠 거대 신장현 선수 이대호 선수가 오늘의 시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최강 무스터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처음으로 야구장 왔습니다. 그때 감동이 아직까지 있는데 부산 팬들 많이 그리웠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최강 무스터도 그렇고 롯데 자이언츠 후배들도 그렇고 좋은 경기에서 정말 멋진 승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대호 선수 벅차오르는 듯한 완벽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공을 잘 던졌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잘 던지는데. 지금은 좋아요. 던지는 것도 아니야. 고등학교 때 공 진짜 잘 던졌어. 친구인 정근우 선수를 타석에 두고 이대호 선수가 시구에 임합니다. 정말 맞아보는 거 아닌가? 친다. 제가 살려줬어요. 와, 훌륭한 투수로 만들어준 건 저죠. 오,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아, 이빨이 나왔다. 경상도 고등학교 나왔다. 아, 정말 완벽한 바깥쪽 공이었고요. 이곳 사직구장에 이대호 선수의 이름이 연호되고 있습니다. 투수였기 때문에 아마추어 시절에는 의미가 있어요. 형, 바깥쪽 힙바이! 바깥쪽 힙바이! 감독님 컨트롤 좋대요. 와, 시골도 안 하고 싶다. 야, 바깥쪽 힙바이! 아, 기대가 됩니다. 배우 이대훈 씨의 시구였습니다.